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S 3x3 코리아투어 대구대회 일반부 남일건설과 영포즈 시스템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건설은 앞선 경기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전상윤 선수가 그 에이스 역할을 해줬죠. 네. 영포즈 시스템은 공바일 선수가 지난 몽크슈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오. 지금 전상윤 선수가 이제 팀컨버피가 있는데 네. 지금 힘으로서 지금 영푸드는 수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상용 돌아서면서 두런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풋백 성공시키고 있는 김경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발 선수에게 눈이 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외곽 쪽 빼줬고요. 이재민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도 따내고 있는 남일건설. 네, 에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네.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또 꼭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경열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선 남일건설은 김경열 선수 외곽포가 터져주면서 대시를 이겼었거든요. 김문석 해설이 지난 서울대회에서 박수림 선수와 강발 선수를 혼동을 하면서 아, 강발 선수가 살이 많이 쪘네요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명단이 잘못 전달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네. 명단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거 명단이 잘못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강발 선수는 탄력도 굉장히 좋고 서울대회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입니다. 전상용 골밑 득점 성공. 남일건설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이재민 빠르게 앞쪽으로 이재민 왼손 득점 성공. 선수들 한 번 더 치열하게 공박해 봅니다. 김경열의 2점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리바도 잡아내고 강바일 오른쪽에서 강바일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열이 왼쪽으로 전상용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전상용 선수 막을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외곽 쪽에서 박수림이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에서 다시 안쪽 김경열 안쪽 올라가는 과정 강바일이 끊어냈습니다. 강바일 오른쪽으로 이재민 샷클락 3초 넘겨놓고 던져봤습니다. 한재규 앞쪽으로 김경열 김경열의 2점 정확합니다. 스텝백으로 2점 슛을 또 성공하네요. 김경열 선수가 네, 펄펄 날아주고 있습니다. 남일건설 다시 한번 김경열 한재규 뒤쪽에서 공을 끌어내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전상용 선수와 한재규 선수가 신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스매치 상황이거든요. 그 미스매치 상황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남일건설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안쪽으로 외곽 쪽으로 공 끊어냈습니다. 강바일 우중간에서 자신이 직접 공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재규 김경열 스크립 받았습니다. 김경열 점퍼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강바일 왼쪽에서 막고 나옵니다. 안쪽 투입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남일건설 빠르게 빠르게 남일건설은 승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민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아, 시도 좋았었는데 풋백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에서 밀리는 걸 스텝으로서 재치나면서 수입까지 했는데 빗나갔지만 끝까지 집중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열 선수의 박수림 선수의 재치있는 플레이. 영푸드가 수비에 집중력을 가지고 수비를 하는데 네. 아, 기량 차이가 조금은 나거든요. 여기에는 좀 2점 슛이 좀 터진다면 좀 더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갈 것 같은데. 월빈 오. 박수림 득점. 네. 하지만 저렇게 또 차근차근 팀 플레이를 적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새 이제 2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영푸드 시스템이거든요. 수비자 파울. 근데 이제 전상용 선수를
막아줄 선수가 일단은 홍석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이제 홍석현 선수는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홍석현 선수도 197cm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신장은 맞춰냈습니다. 그래도 신장 왜 힘에서 차이가 좀 확실히 나 보이네요. 네. 각발 3초, 2초 오른쪽 들어갔습니다. 와, 1점 차로 또 좁혀졌죠. 강바일 남일건설이 많이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영부드 시스템 한 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합니다. 골밑 전상용이었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강바일 리바운드 전상용 합쪽 김경현 샤클라 5초 4초 남겨놓고 던져봤었던 김경현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상용 선수를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김경현 선수의 콜이 있었는데 홍석현 선수가 네, 잘 막아냈죠. 그렇죠. 네. 힘으로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내주지 않는 자리 싸움이었죠. 자리 싸움을 잘 해줬기 때문에 즉 수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강바일의 외곽 슛이 외곽 쪽으로 나오면서 이번에는 정상용이 가볍게 팀 플레이로 서득점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남일건 아이고 패스미스 근데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남일건 남일건설은 좀 쉽게 찾아온 기회거든요. 네. 남일건설 실책을 찾아온 기회가 득점을 해준다면 좋을 건데 한번 들어갔었던 남일건설 강바일 득점 성공시킵니다. 탑 쪽에서 김경열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바일 강바일과 김경열의 외곽 싸움도 볼만합니다. 강바일 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재규 마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전상용 이게 2점 슛이 실력이든 행운이든 많이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1점 그러니까요. 한 개만 넣으면 게임 셋이죠. 그러니까요. 10분 안에 연한 게 뭐 쉽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뭐 2점 슛은 1점 슛은 21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네. 2점 슛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한데 그만큼 성공률은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김경열 자유투 성공 남일건설이 10점대에 먼저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푸드는 또 신장 차이 때문에 파울이 많이 났는데 지금 팀 파울이 또 6개거든요 6개. 네. 네, 다음부터는 또 이제 팀 파울 상 7번째 파울부터는 이제 자유투 2개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4분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개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개가 되면 이제 자유투 두 개의 공격권까지 이제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렵게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울은 좀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면서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림이 탑에서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경을이 왼쪽 선택 점퍼 정확합니다. 한재규 득점 박수림 코너라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재규 오른쪽 선택 김경열 2점 짧았습니다. 골밑에서 전상용 지금 전상용 선수가 골밑에서 확실히 높이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마음 편하게 슛을 던질 수 있고 그의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또 득점까지 만드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현이 스크린을 걸어줬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재규와 김경열에게 마운드패스 한재규 올라가는 것은 뒤쪽 내줬습니다. 전상열 득점 성공. 야, 삼각 패스로 득점을 또 만들어내네요. 국민의 인준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일건설 영부드 시스템이 또 잘 쫓아갔었는데 남일건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그러니까요. 6점 차 앞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강벨 선수 돌파 과정에서 라인 크로스가 나왔고 공격권이 넘어왔는데 숨을 돌리기 위해서 정상시간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심판진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김경열 선수의 외곽 슛 팀의 확실한 그 득점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팀이 얼마나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상용 선수가 자기 배치를 착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한 명만 있어도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 두 명, 한 명은 골 밑, 한 명은 또 외곽에서 또 플레이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한 명은 신장을 갖추고 있어서 굳은 일을 또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좋기 때문에 경기를 또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엔드원까지 성공시킵니다. 저렇게 이제 수비가 두 명, 세 명 에워싸도 꽤 굴하지 않고 득점을 또 해주거든요. 네. 몸싸움으로서 이겨내면서 저러니까 경기가 잘 풀리죠. 양궁준 선수 붙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참 재미있는 매치업들을 네. 저희가 이제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기대도 될 것 같은데 네. 두 선수 다 이제 또 외곽도 가능하고 또 골밑도 저렇게 힘으로서 플레이도 할 줄 알고 발도 쓸 줄 알고 그렇다면 재밌는 승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민 이재민이 스피드를 살려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한재규 다시 한번 외곽도 김경열 3x3는 득점 성공했다고 약 조금이라도 한화할 수 한화하거나 좋아할 틈이 없습니다. 한화하면 다시 실점을 네. 하고 그러니까요. 네. 바로 곧바로 수입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현 올라갈 때 팀 파울에 걸리는 영포드 시스템 강동원 선수가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대학 때 취재를 좀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누가 큰 사람이 와서 앉길 때 좀 약간 근처에 앉길래 쳐다만 봤을 뿐인데 네. 기억을 하고 인사를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박동호 선수는 계속해서 뭔가를 먹고 있거든요. 부럽나요? 먹는 게? 네. 지금 1시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바일 2점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바일 영구 시스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현 오른쪽 선택 전상용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시간 보낸 다음에 이제 던지기 위해서 그렇죠. 1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김경현 이게 굉장히 공수가 빠르게 전환되기 때문에 저렇게 또 이제 숨을 한층 돌리는 거고 그리고 시간 또 보내면 보낼수록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슛을 타이밍을 좀 낮춘 거죠. 홍석현 시스템 선수들도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스가 나오면서 다시 공격권은 나비건슨에게. 또 이게 이기고 있을 땐 체력적으로 근압 정도 나왔는데 네. 지고 있으면 또 체력적인 부담이 더 강해지고 심해지거든요. 네. 골밑 득점 성공. 18대 8. 고중간 홍석현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바일. 좌중간에서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상용 오른쪽 영코드 시스템 강바일 레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강바일 푸시 파울 1분 15초 남아있는 양팀 경기 경기가 에너스핀과 DSB 남준수와 또 원지승 선수의 또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곽 남일건설 김경현 어버헤드 밀어줬습니다. 포스 플레이 골밑까지 전상용 네, 수비자 파울 지금 벌써 팀 파울 9개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뭐 10개까지 팀 파울을 범했던 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오늘 경기하면서 본 적은 없고 7개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신장 차이가 나고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울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승부는 이제 이미 결정났고 10번째 파울이 나오면 그냥 승점 21점이 되기 때문에 끝날 것 같네요. 아이고 이 순간에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더블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득점을 하든 파울을 얻든 그렇다면 남일건설은 경기를 우승으로 확정할 우승이 아니죠 승리를 네. 승리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김경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민 리바운드 따냈고요. 강바엘 오랜드다 펜스비스 좋았습니다. 저거였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일건설과 영포드 시스템
전남과 남일건설의 경기. 하지만 승자는 강바이 선수였습니다. 네. 남일건설 또 좋습니다. 저렇게 또 펜 스미스 네. 할 수 있는 네, 수비를 펼쳐서. 승리 팀의 그런 예우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네. 아주 예, 두 팀 모두 볼거리 많은 즐거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 에너스킨과 DSB의 경기 일반부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입니다.